Fighting. 조인으로 불리우는 세계 최강 맨바르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바르 사나이가 12월 달에 다시 한번 베트남에서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어 빙하이 맨발 퍼포먼스 세계 신기록 도전 5시간 10분 도전 예정인데요. 12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맨발의 사나이가 강남 한복판 도산공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공원에 맨발 걷기 하러 왔는데 정말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정말 겨울에 맨발 걷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맨발의 사나이가 북한의 날씨에 과연 맨발 걷기를 해야 할까요? 맨발의 사나이는 그 세계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훈련하지만은 북한의 날씨에는 맨발 걷기는 전혀 인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한 종열,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지만이 건강에는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겨울철 혹한의 날씨에는 어떻게 맨발 걷기를 해야 할까요? 바로 집에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발바닥에 모든 혈이 모여있는 발바닥을 지압을 해주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맨발의 사나이는 세계 기록을 도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혹한의 날씨에도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맨발의 사나이가 세계 기록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혹한의 날씨에는 맨발 걷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수 손빈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조승환 우리 형님께서 정말 우리 환경을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우리 지구촌 불세출의 영웅 우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화이팅! 씨가 오늘 맨발로 한라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파 속에서 맨발로 눈 쌓인 등산로를 올라서 백록담에 도착한 조 씨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서 도전 취지를 밝혔습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합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지구를 뜻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면 하늘 땅 바다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 씨의 목표는 5분씩 5분씩 계속 기록을 더해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에 도전하는 것.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뛰고 만년설 후지산과 영하 30도의 한라산을 등반한 세계 기록은 모두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극지를 품어넘며 극한의 도전을 이어온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 9년 내내 살을 내는 얼음 위에서 오래 견디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 있습니다. 저 세계 최강 맨바르 사나이 조승환이는 얼음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얼음 위에서 이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조승환 씨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탄소 중립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는 퍼포먼스는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하의 눈물, 지구의 소멸, 이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목표를 7시간으로 잡았습니다.